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터파크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12일 오후 4시 37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3508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인터파크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인터파크의 차트를 먼저 보실 텐데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어요. 아시다시피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냥 전자상거래 업체가 아니에요. 이제 뭐 뮤지컬, 콘서트, 스포츠, 여행 티켓 이런 걸 이제 영위하는 업체인데, 코로나 속에서도 이제 B2B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B2C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티켓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아서 매출의 어떤 피해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보통 이제 전체 매출이 한 10%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3조 4천, 19년도에는 3조 4천억 정도 됐는데 2020년에는 3조 1천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3천억이 이제 뭐 로스가 된 건데, 그 이유가 이제 요런 이제 티켓 같은 이걸 이제 사업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살짝 좀 뭐랄까 좀 지지선 잡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또 가다가 이렇게 좀 갔어요. 좀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때가 이제 백신 이제 활성화돼서 이제 뭐 백신 접종 받는다 뭐 이제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잡힌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른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어떤 그런 테마가 있다면 이제 바이오예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바이오가 이제 미래가 된다라는 그런 시장적인 공통 적인 의견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가고도 있긴 한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삼성그룹 구매 대행 업체 아이마켓 코리아를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다각화의 길로 들어섰는데, 바이오 융합 연구소를 세워서 줄기세포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인터파크 바이오 컨버전즈 만들어 가지고 이제 줄기세포로 암을 모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역 항암제를 미리 실험하는 방식으로 임상 실험의 가능성을 높이는 이제 연구를 진행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암세포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속 이제 자기네들 면역 항암제 계속 집어넣어 봐가지고 이제 실전 같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업체들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좀 더 좀 더 이제 대량적으로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 4월에 200억을 투자한 GI 이노베이션이 이제 기술성 평가에 통과해서 이제 하반기 상장을 준비 중인데, 요게 이제 또 대박이죠. 네. 얼마 이제 되지 않았던 조그마한 시절에 200억인데, 이제는 요거 이제 IPO 되면 굉장히 이제 부풀어지거든요. 거진.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바이오 분야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낸다면 또 이제 좋은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차후 전망은 일단은 얘가 이제 인터파크가 코스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참 이제 캔들 모양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모양은 또 이제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후의 전망도 이제 코스닥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꼬꾸라져 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흐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갈 확률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안 가고 갈 만큼 갔지 하고 그냥 쭉 집 가면은 이제 다 날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를 그리면서 장기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천선에서. 네. 그런 경우에는 약간 이제 인터파크가 갈 길을 이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인터파크 회사에 대한 것과 이제 전망 이런 거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형적인 전자상거래 업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B2B 사업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B2C예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 다음에 이거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예요. 예. 인터파크의 시장 점유율이 한 10%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안연케어 같은 경우에는 완제의약품 도소매 업체인데, 진입 장벽이 낮지만 매출상위 100개 소도매 업체 중에 1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MBI랑 전기 이륜차 관련 MOU 체결도 하면서 전기 테마를 받고 상승한 이력도 있죠. 이쪽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망을 보시면, 전자상거래 시장 전망을 이렇게 딱 보면은, 국내 상거래 시장이 계속 상승할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 코로나 국면일 때도 상승을 이어갔어요. 이제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일 때는 전자상거래 많이 쓰잖아요. 근데 왜 인터파크는 매출이 줄었냐. 그 특성 때문에 그래요. 티켓에 대한 특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어떤 이제 여행 사업의 어떤 축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돈은 1453조. 네. 마찬가지로 백신 보급하고 다시 열리려고 하는 기류 때문에 살짝 좀 열리려나 싶었는데, 다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이제 위협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전망은 솔직히 바이오나 밝아요. 전자상거래 자체는 이제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 자체는 늘어나긴 하지만, 빠르게 이제 여행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거래두기 이런 게 좀 해소가 돼야 인터파크도 이제 양적인 성장을 더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윈도우 PC 버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테마 강도나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렇게 있는데,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제 다운로드 이렇게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실게요. 감사합니다.